제2회 하나 선교대회에 오신 선교사님들, 싱가포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나라 담당 중직자로 신부름을 하고 있는 임순영 장로입니다. 동남아의 작은 나라이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소개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말레이시아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크고 본섬을 포함해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요. 동방의 별, 금융의 도시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또한 해상을 통한 중개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국교가 없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룬 나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과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다문화의 꽃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종이나 종교, 문화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복음의 그릇을 갖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전 세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만점의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6월 기억하시나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선교 현황은 아직까지 선교사님은 파송이 안 된 상태이며 교단에서 정지태 선교사님과 릭스농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 1월에 김재익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탑 태권도 도장을 싱가포르 하나교회 지교회당으로 세우시고 코로나로 인해 개설 예배는 드리지 못한 상태이지만 매주 수요일 줌으로 미션홈 모임을 통해 싱가포르 현장과 비대면으로 말씀과 포럼들을 하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영아부가 싱가포르를 놓고 기도하는 팀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김재익 집사 가정과 또 김민혜 청년이 있습니다. 김재익 집사는 작년 하나 선교대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버려진 빈 곳을 살리는 사역을 하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hew chapter 16, verse 16. Amen. Christ, you are the way to meet God, true prophet. Christ, you set us free from sin and curses, true priest. Christ, you gave us the power to win over Satan, true king. Jesus is my Christ. Amen. Amen. 싱가포르의 기도 제목은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 조우루 지역에 전도학교와 RUTC가 세워져 237 5천 종족 살릴 다민족 제자 렘넌트가 세워지고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237 살릴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